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카이드로잉입니다. 오늘은 하방넷에서 온 택배들을 언박싱 해볼건데요. 지금 박스가 신한 물감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박스가 있는데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일단 부피가 제일 큰 화판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수채화할 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인데 이거는 아마 우유 파스텔이 들어있을 거예요. 들어있는데 제가 우유 파스텔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36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색상이 다 나와있고요. 되게 예쁘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 거긴 한데 어쨌든 연습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발라는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발색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와, 처음 써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느낌? 이거 이제 휴지로 문지르거나 손으로 살짝 톡톡 해주면은 이런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다음 물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 32색 수채화 물감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사는 김에 하방넷에서 같이 질렀습니다. 너무 영롱한데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상은 요 오페라라는 친구인데요. 되게 색깔이 쨍한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예쁘게 나와서 되게 좋아합니다. 만들 수 있는 색들이 잘 나와있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을 올릴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박스인데요. 여기에 제가 아마 붓이랑 펜이랑 그런 것들 많이 샀을 거예요. 어? 이거 포장법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종이로 안전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다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 다 꺼냈는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아마 화이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화이트도 물감을 쓴다면 굉장히 쓸 용도가 많죠. 250ml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짜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네, 모노 연필을 제가 샀는데 집에도 사실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미리미리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비로 세트를 샀습니다. 이게 또 연필은 금방금방 닳아가지고 많이 살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조그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볼펜 같은데 이건 사실 공부 용도로 산 거예요. 필기할 때 되게 심이 얇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검정색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 검정색 하나랑 빨간색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볼펜 두 가지 샀고요. 이거는
피그먼트 라이너를 또 샀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라이너가 집에 이만큼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다 이게 산 지 오래전이라 다 닳았을 줄 알고 새로 구매를 한 건데 이만큼이나 남아있어가지고 아이 뭐 많을수록 좋죠. 손그림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 붓입니다. 스티커를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도 하려고 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조금 필요한 것들로만 샀어요. 제가 산 거는 6호, 10호, 14호, 18호 이렇게 네 종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방넷에서 잔뜩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 20만원어치 화방넷 하울을 찍어봤는데요. 이 수채화나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이 많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